여러분들이 과잉 진료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할 거고 대충 얼마가 나올 거다라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거는 병원 잘못입니다. 얼마 전에 고양이 스케일링이 99만 원이 나왔다는 글 때문에 인터넷이 한동안 떠들썩했었는데요. 참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많이 보는 말들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갔는데 과잉 진료를 했다. 쓸데없는 검사에서 돈이 뭐 얼마가 나왔다. 다 죽어가는 애한테 뭐 이런 쓸데없는 검사를 해서 뭐 몇십만 원이 나왔다. 참 이런 말들이 많은데 똑같이 스케일링 했는데 여기는 10만 원, 저기는 99만 원. 똑같은 췌장염으로 입원했는데 어떤 강아지는 5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문가인 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수의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영수증만 보고 그 병원이 과잉 진료했는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떠나서 제가 수의사 입장에서 똑같은 수술, 똑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해도 치료비가 천차만별인지, 영수증을 보고서 과잉 진료라고 판단을 할수 없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수의사들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영상을 찍거나 이런 말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정말 1도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보호자나 수의사 누구의 편을 들려는 의도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얼마의 병원비를 내든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이득이나 영향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수의사를 일하면서 배운 것들과 본 것들, 그거에 대한 팩트만 전해드릴게요. 자, 보호자들이 과잉 진료라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 바로 같은 수술, 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건데요. 이건 바로 같은 수술, 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 A 고양이와 B 고양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는 3살짜리 라마 고양이입니다. 치아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숙도 잘 먹고 변도 잘 보고 치아 검사를 했을 때도 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치석만이 문제라서 스케일링을 하러 왔습니다. 자, 피 검사라고 불리는 애는 수백 가지, 정말 말 그대로 리터럴리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린 고양이들 하는 피 검사, 그냥 간단한 피 검사만 하고 스케일링만 하면 땡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B 고양이는 10살짜리 노멸입니다. 최근 좀 살이 빠지고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상태도 안 좋고 딱 봤을 때 어쩌면 뽑아야 되는 이빨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는 일단 치석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러 왔습니다. 고양이는 8살에서 9살이 넘어가면 노묘라고 치고, 그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신장, 심장, 갑상선 등 다른 문제가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마취에 대한 팩트체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런 질병들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취 전 검사를 꼼꼼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 B 고양이가 밥을 이가 안 좋아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와서 데려왔는데, 정말 이 고양이는 이가 안 좋아서 밥을 잘못 먹는 걸까요? 신장병이 있을 수도, 암이 있을 수도, 그리고 다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고양이들이 하는 갑상선이 포함이 안된 그런 싼 피검사로는 택도 없습니다. 노뮤들이 하는 훨씬 컴프레헌시브한 더 크고 비싼 피검사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암은 혈액암이 아닌 이상 피검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보고 조직검사도 해야 돼요. 실제로 미국의 큰 병원들은 이런 수술이나 스케일링 같은 거 하기 전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자들한테 아예 선택권을 애초에 주지 않아요. 무조건 찍고 먼저 시작하죠.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찍습니다. 찍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밥을 잘안 먹네 하고 그냥 스케일링을 했는데 몇십만 원 들여갖고 스케일링하고 이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 암이 있어서 밥을 안 먹는 거였고, 몇달 뒤에 죽어버리면은 그 비용과 고양이는 누가 책임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호자는 그냥 아 이가 안 좋아서 밥을 안 먹네, 수의사도 아 이가 안 좋아서 밥을 안 먹나? 그리고 스케일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였던 거죠. 이런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이렇게 똑같은 수술, 똑같은 치료를 받으러 와도 환자의 나이, 상태, 증상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달라지고 당연히 병원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 고양이는 한 30만 원 나올 거, B 고양이는 이렇게 검사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냥 영수증만 보고 이게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수의사들이 봐도 그 수의사들이 그 환자를 앞에다 놓고 검사를 한게 아닌 이상 이게 필요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과잉 진료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상에 100%인 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 강아지가 토해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췌장염이 의심된다고 해놓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해보고 췌장염 검사도 했어. 완전 과잉 진료 아니야? 먼저 췌장염 키트만 검사를 해보고 안 되면 엑스레이 찍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병을 진단한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검사하면 간문제래, 췌장염이래, 암이래 이렇게 진단을 할 줄 아시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당장 가장 흔한 구토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개들의 구토의 원인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췌장염일 수도 있고, 이물을 먹고 막힌 걸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식도염일 수도 있고, 게다가 이 중에 언제 하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췌장염 키트, MRI, 조직검사, 내시경, 모든 의료검사 중에 어떠한 병을 100%로 진단하는 검사는 정말 거의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한 췌장염 키트, 네, 싸고 좋죠. 근데 이 검사의 정확도를 볼까요? Sensitivity가 82%, Specificity가 59%.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검사가 췌장염이 맞다라고 양성으로 나왔을 때 정말 양성일 확률이 82%. 그 말인즉슨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췌장염이 실제로 있는데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Specificity가 59%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는 췌장이 없고 다른 병으로 아픈 건데 10마리 중 4마리는 이 췌장염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췌장염이 없는데. 볼때리죠? 여러분이 돈 써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말, 최선의 말은 췌장염 확률이 높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 거예요. 근데 모든, 정말 의학의 모든 검사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 비싼 MRI라고 다를까요? MRI 찍는데 200만원인데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정말 최고의 경험을 가진 영상 전문의가 봐도 이게 종양인지 아니면 뇌출혈인지 구분을 못할 확률이 15%나 됩니다. 세상에 정말 100%의 검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오는 환자들은 책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병명을 진단한다는 거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거라서 한 검사를 해서 병명이 딱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환자의 상태, 피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다른 검사 등등을 여러 가지를 해서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피검사를 했을 때 간수치가 높다. 그러면 피검사는 간수치가 높다는 것만 알려줄 뿐 왜 높은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면은 간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초음파는 간에 뭔가 종양이 있다는 것만 알려줄 뿐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아니면 종양이 아닌 다른 농이 찬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조직검사도 보내면은 결과를 보고하는 병리학 전문의들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A인 것 같지만은 B인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왜? 의학에는 100%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검사로 시작해서 초음파도 하고 조직검사를 하고 조직검사도 간단한 조직검사를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수술적인 조직검사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분들이 아, 왜 자꾸 쓸데없는 검사를 해? 왜 이거 한다고 해놓고 저것도 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검사를 해도 100%로 이게 이 병이다 라고 말해주는 검사가 없기 때문이죠. 이 검사로 시작을 하고 왜 저 검사가 필요한지 후에 어떤 검사를 하고 비용이 얼마나 나올 수가 있는지를 클리어하게 보호자분들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토하던 강아지, 췌장염이 의심된다던 그 강아지의 예를 한번 다시 볼게요. 정확한 병명을 알려면 엑스레이, 피검사, 초음파를 다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말씀한 대로 췌장염 검사만 했는데 췌장염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간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암이 없다거나 하는 뜻은 아니죠. A인 것 같다라는 것이 B나 C는 아니다 와 같은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수의사 입장에서는 돈을 아낀답시고 췌장염 검사만 해서 약만 주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약만을 먹어서 장이 막힌 거였고 며칠 뒤에 장이 괴사가 됩니다. 이 지경에 가면은 높은 확률로 수술을 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모든 수의사들의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주인이 너 엑셀 너무 비싸다고 엑셀 찍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약만 줘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이면 어떡하지? 과잉 진료라고 할까봐 검사를 다 안 했는데 그걸 놓쳐서 만약에 강아지가 죽게 되면은 그걸 누구 탓을 할까요? 당연히 의사 탓을 하겠죠. 돌팔이가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죽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고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필요한 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들어봤어요. 물론 구토하는 개 주인한테 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고 엑스레이 안 찍었을 때 어떤 걸 놓칠 수가 있고 어떤 리스크를 지는 건지 몇십 번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무조건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돈이 아깝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안 찍고 그냥 약만 탕한 상황이었죠. 며칠 뒤에 그 강아지는 계속 약을 먹어도 구토를 해서 돌아왔고 알고 보니까 이미 속옷 같은 걸 먹어서 장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장이 터졌고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못 살렸어요. 이제 개가 죽고 나니까 저 돌팔이 새끼가 진단을 잘못해서 우리 개를 죽였다 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의료기업에 꼼꼼하게 왜 이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설명을 했다라고 모든 기록을 해둡니다. 근데 이제 열받는 거는 둘째치고 이 죽은 환자는 어떻게 하죠? 돈 좀 아끼려다가 죽은 환자의 목숨을 누가 책임지는 거죠? 물론 의사들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증상을 듣고 대충 감이 오긴 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경우를 봤을 때 약만 줘도 낫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검사를 안 해서 그 열 마리 중 한두 마리에 이물을 먹고 장이 막힌 걸 놓친다면은 그 동물은 죽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약을 지어서 먹이는 게 싸겠지만은 제대로 검사를 안 한다면 그 10마리 중 죽을 수 있는 한두 마리가 여러분의 고양이와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과잉 진료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하는 걸까요? 보호자가 내는 부담은 당연히 더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동물들 환자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검사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검사를 추천하기가 더 힘들어요. 만약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하시면은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아무것도 안 나왔네 돈이 아깝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나온 거 자체로도 수의사에게는 아 내가 마취를 할 때는 최소한 폐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보를 주는 검사입니다. 물론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정말 고민을 해서 필요한 검사와 검사별 우선순위, 정확도 그리고 현실적인 진료비 등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아 얘는 나이가 많고 다른 증상도 있는 강아지네. 암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엑스레이를 건너뛰고 피검사랑 초음파를 하는 게 돈도 아끼고 더 낫겠네. 저도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모든 수의사들은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 미묘한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안 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주던 약만 처방하다는 언젠가는 뒤통수 맞기 십상이고 환자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아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사를 추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호자들의 눈치를 보고 주머니 상태를 고려해가면서 검사를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만뒀습니다. 과잉 진료라고 생각하든 비싸든 생각하든 말든 간에 일단 이 동물에게 필요한 검사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안 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설명을 하고요. 보호자의 주머니 사정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제 환자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안이나 건강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장사꾼으로 보일까봐, 과잉 진료라고 욕먹을까봐 환자가 필요한 검사를 추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심지어 저 포함 대부분의 진료 수의사의 경우 여러분들한테 무슨 검사를 추천하고 뭘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비싸고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보호자분들은 어떤 검사에서 시작하면 좋은지 이 검사 외에도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보호자 사정에 맞춰서 그 진료와 검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동물을 치료한다는 것은 의료진과 보호자의 팀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물병원 가서 스케일링 했는데 99만원이 나왔다. 동물병원 과잉 진료 심하다. 뒤에 수의사들의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케이스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은 스케일링 비용만 봤을 때는 33만원입니다. 그 전에 엑스레이, 피검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총 99만원이 나온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글대로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할 거고 대충 얼마가 나올 거다라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당연히 병원 잘못입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검사는 왜 해야 되고 왜 필요하다. 당연히 보호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 보통 보호자들과 동물병원에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물론 병원은 사람 병원이나 동물 병원은 정말 엄청나게 바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치의가 보호자 한 명이랑 일일이 앉아서 15분, 30분씩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사람 병원 가보시면 느끼실 텐데 교수나 전공의들이 와가지고 쓱 보고 5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병원과 의사는 왜 이런 검사를 하는지 이 검사를 통해서
뭘 찾고 있는지, 면적이 얼마가 나올지 보호자들이랑 최대한으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의무기도 합니다. 미국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4,000불에서 6,000불,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대신 앉아서 무엇이 포함되는지, 무슨 수술을 하고 어디까지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 외에 이 병원의 마취 항목을 보면은 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뭐 호흡 마취제 처방하는 비용, 마취 모니터링 값을 왜 다 따로 차지하는지는 제가 볼 때도 뭐 굳이 쉽지만은, 이건 병원마다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는 초음파 엑스레이를 왜 했는지, 고양이의 상태와 증상이 어땠는지,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약을 써서 어떤 마취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이게 과잉 진료였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어떤 수의사들도 이걸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병원 하는 의사들도 알 수가 없는데 인터넷에 올려갖고 불특정 다수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아 너무 비싼데? 바가지네? 돈에 눈이 멀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도움되는 현실적인 팩트에 반한 의견은 나올 수가 없겠죠. 물론 세상의 모든 집단에는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알게 모르게 바가지 씌우는 병원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거와는 별개로 동물병원비 왜 이렇게 비싸요? 왜 동물병원비는 천차만별로 달라요? 왜 동물병원은 부르는 게 값인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무도 불편해서 입에 올리지 않았던 동물병원비에 대한 진실, 어떻게 동물병원비가 측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지금까지 미국 수의사였습니다.